여러분의 힐링 도우미, 감성 지킴이, 김지유가 픽한 꿀잼 콘텐츠. 그 첫 번째는요, 황정민, 정우성 주연의 영화 1979년 일어난 12.12 군사반란을 모티브로 한 서울의 봄입니다.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. 박 대통령 암살 이후 선포된 계엄령, 보안사령관 전두광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,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무언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. 군대가 정치적인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믿는 완고한 군인 이태신은 전두광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, 아이고 이장군님,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. 와, 그렇습니까? 한편 전두광과 이태신의 충돌에 혼란에 빠진 군 내부.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? 그로 인해 모두의 갈망인 서울의 봄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,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. 이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44년 전 벌어진 비극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서울의 봄.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죠. 다 알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. 감독님이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또 숙명이구나.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 만큼 자연스레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. 실패하면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그래 사살 인마 사살! 영화 아수라 후 7년 만에 재회한 황정민, 정우성 씨의 연기 대결이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. 시나리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인물의 전도광이라는 인물을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.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 제 해석이 있는 거니까 그 실제 사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털어내고, 그러면 이태신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작업의 연속이었어요. 뿐만 아니라 이성민, 김성균 씨 등 명품 배우들의 앙상블은 물론, 관객들이 79년 12월 12일로 와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. 70년대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한 인물들의 의상, 세트, 소품들도 감상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. 진짜 70년대 같다.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을 밀도 있는 스토리로 풀어내고, 그 모든 걸 제대로 구현한 배우들. 고생하고 했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개봉 당일부터 압도적인 예매율을 보인 서울의 봄이 극장의 봄을 이끌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.